선생님, 샘브라우니, 프라다, 바렌티노, 구찌, 핫한 브랜드는 다 있네. 어떻게 다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귀찮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도망갈 때 친절한 안젤. 어머 여기 너 어머 여기 달려 있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젤리나예요. 들어오세요. 머스트잇이라고 제가 사이트 뒤지다 보면 머스트잇 많이 봤었는데 여기 있을지 몰랐네요. 제가 오늘 우리 핑크님들하고 옷 한번 훑어볼 거예요. 왜냐면 봄이라서 옷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현준이 여기 처음이시잖아요. 그쵸? 네. 처음인데 저는 새 옷 볼 때가 새 남자 만날 때만큼 설레거든요. 한번 훑어볼게요. 따라오세요. 짠짠짠짠. 아이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남자 옷이 이렇게 쭉 있어요. 약간 완마일 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머 백도 있네요. 백이 또 이렇게 있네요. 하, 언제쯤이나 우리 안젤리나는 실증이 날까요? 옷과 백과 구두가. 그런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너무 좋지만 안쪽에는 네. 회장님이 정말 좋아하실 장소가 있다는데. 아 진짜요? 네. 기대되네요. 나 아직 못 봤어요. 아 여긴가요? 약간 레벨이 좀 차이가 나네요. 쭉 들어와 보니까 좋은 옷이 굉장히 많네요. 아 입을 옷 많네. 그리고 또 샤느님. 아우 이거 너무 귀여워. 안 보여줄까? 안젤리나만 볼 거야. 샤넬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샤넬 들어가려면은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그 전날 오셨다 그런 분도 계시고 입장조차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정말 한달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또 에느님도 계시네요. 아 여기 또 에르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샤넬뿐만 아니라 에르메스도 요즘은 입장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예약제로 돼 있어가지고 사는 건 둘째치고 보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들어와 보시면은 깊어요. 동굴같이 탐브라운 있고요. 프라다, 바렌티노, 구찌. 핫한 브랜드는 다 있네요. 안젤리나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편집샵의 매력이죠. 그게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간다. 옷을 입고 여러분께 어떻게 코디하면 예쁠지 안젤리나가 한번 입어볼 거예요. 입어볼 거예요. 입기 편한 거부터 얼른 한번 입어볼게요. 아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옷이 여기 있네요. 아 이거 아까 하다가 포기했던 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예쁘고 어떻게 다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치마 저한테 있잖아요. 스커트. 네 그래서 이렇게 밑엔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가져갈까요? 저한테 없는. 네네 이렇게 해서 요거부터 일단 빨리 입어볼게요. 기다리세요. 꽃피면서 우리가 포텐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기분도 새롭고 가볍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안젤리나 생각에는 올 봄에는 미디 정도 스커트하고 이렇게 짧은 게 같이 공존하게 유행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입었던 짧은 스커트 버리시면 안 돼요. 안젤리나가 이렇게 너무 긴 옷을 안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걷어 입거든요. 7부 정도로 돼 있어서 많이 멋을 안 냈는데 많이 못 낸 것 같은 느낌. 운동하러 가실 때 아니면 뭐 커피 마실 때 뭐 여러 가지 어느 정도는 다 무리 없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우리 핑크님들이 한번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 미유미유하고 샤넬하고 어울릴까? 콜라보 한번 해볼게요. 조심. 이렇게 콜라보 한번 해봤어요. 빨리 속도를 내볼게요, 안젤리나가.
미음유가 또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계속 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거 아 삭감할까 했는데 아 이게 우리 나이에는 조금 기장이 짧은 것 같아서 포기했던 옷이에요. 근데 오늘 결국 입어보네요.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미음유 또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는 청바지에 따로 또 입으시면 되고 안에 거는 안젤리나가 되게 추구하는 게 뭘까요? 한 매장 브랜드 매장을 가면은 그 옷밖에 초이스가 안 되는데 여기는 편집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옷들이 액기스만 쪽쪽 뽑아서 모아놨기 때문에 조금 이득이지 않을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강남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여러 브랜드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머스트잇이 앱으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쭉 눈팅 하시다가 직접 오셔서 또 입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마음은 바쁜데 안젤리나가 오늘 또 말이 많아요. 엄마 뭐 흥분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다음은 이걸 야! 원피스 한번 입어볼게요. 원피스 앙증맞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마지막으로 미우미우 시리즈는 이렇게 입어보고 다음 옷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캐주얼 한번 입어봤는데 하의가 길면 상의가 짧게 그런 비율이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청바지는 청순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입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봄에는 이 정도 입는 게 되게 캐주얼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가디건 하나 정도 걸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무지개떡 같은 그런 옷이잖아요, 이게. 이 가니 같은 경우에 가격도 조금 네, 뭐 그렇다고 아주 싼 건 아니겠지만 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닌가 생각해요. 약간 컬러가 있는 게 확실히 화사해 보이고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추천드려요. 언뜻 보시면 샤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샤넬이 아니고 발렌시아가입니다. 여기 다 발렌시아가. 핸드폰하고 카드 한 장 정도 네 충분히 들어갑니다. 자켓과 가디건의 장점을 다 갖췄다. 이게 봄에 입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거? 신어보라고? 안젤리나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 이런 것도 MZ세대 엄청 좋아하잖아요. 뿌잉! 신발 자체가 엄청 대세라서 아이돌 신발? 여자 아이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우리 때는 이거지. 나 안젤리나야. 안젤리나가 보면은 젊은 취향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40대, 50대 분들 야야 그거 나 못 입어!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세대들을 위한 그런 옷 코디 한번 해볼게요. 친절한 안젤리나. 봄 되면 확실히 옷이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가벼운데 춥다. 또 너무 두껍게 입으면 덥다. 이 정도는 아우터로 살짝 입어주는 게 꽃샘 추위 있을 수 있으니까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보온성도 좋고 봄에 굉장히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점퍼인 것 같아요. 옷만 잘 입으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믹스 매치 또 백이 필요하잖아요. 골라볼게요. 여기 바로 있네요. 이렇게 깔맞춤. 사실 깔맞춤은 뭐 옷을 입는데 영원히 패셔니스타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나 그냥 깔맞춤 하고 싶어. 이렇게 봄에 꽃샘 추위가 또 되게 심하기 때문에 코트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그 V넥이 파진 옷이 목라인을 잘 살리기 때문에 여성미가 돋보인다고 할까요? 코트팅 같은데 약간 입고 가면은 되게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아 이거 이쁘다. 살린 거.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커피숍에 오면 어떤 좋은 느낌이 있냐 하면은 내가 평소에 안 입어보던 스타일 과감하게 사가지고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입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눈치 보니까. 아 저기 나 백 좀 줘봐. 아 여기 내가 요즘 먹는 거 있어요. 프리바이오디 필름. 피곤할 때 먹어줘야 돼. 그리고 어쨌든 배변. 아침 일찍 나오느라고 못 먹었어요. 왜 이게 좋으냐 하면은 위가 작아서 요플레나 당도 또 들어간 거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 식사에 되게 지장을 주는데 이거는 진짜 뭐 새털같이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위에다 붙이든 아래다 붙이든 갈게요. 안젤리나가 평소에도 되게 장난을 좋아하는데 이럴 때 도망갈 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신발이 안 신은 것 같아요. 꼭 신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운동화 한번 신어볼까요? 둘째 도로시가 운동화를 들고 한번 신어봤으면 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 한번 신어볼게요. 이런 느낌. 네. 제가 잘 몰랐는데 GD가 신어서 엄청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GD가 신었다는 말에 또 혹해가지고 한번 신어봤습니다. 짠! 여러분, 아, 안젤리나가 봄맞이 편집샵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막 옷 이것저것 입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보고 싶으실까? 집에서 충분히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젤리나가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지마! 주목하세요. 주름 관리를 위한 안젤리나 피 나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티놀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든 홀리추얼 파워 리뉴얼 키트입니다. 다섯 가지 히알루로닉 성분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눈에 띄게 부드러운 피부로 만들어줄 거예요. 단 일주일 동안만 안젤리나 피부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안젤리나 피피피 좋은 제품으로 만나요.